2층에 필요한 게 없나? 아, 2층에 전등이 불이 안 들어오네. 뭐 하는 거예요? 그래서 아, 그 약간 분위기 좋게 원래 있는 거죠? 짠! 짠! 우와. 이렇게 예쁘게 되게 짧게 있네요, 여기까지 생기는 게 아니고 보이면 저녁에 이렇게 딱 잘 때 이걸로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. 그런 거 하나로 사실 분위기가 확 살죠. 근데 게스트분이 깜짝 놀라겠어요. 네. 집이 너무 좋아서. 그러니까. 아니 이 집은 다시 인테리어를 싹 하신 거죠? 본인에 맞게? 네,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보니까 이 집도 조명들을 좀 신경을 쓴 것 같은데, 전체적으로. 네, 굉장히. 아, 나랑 약간 겹치는데? 어쩐지 SNS 사진 보면 다 이쁘더라고. 아, 조명발. 조명발. 뭐가 필요한 게 없나? 아니, 몇 명이 오지? 청소기 한번 돌릴까? 청소기 돌려야죠. 네, 손님 오면. 저게 기본이에요. 이불 밖에서 자게요? 아니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이거 정비를 또 해놔야 될 거 아니야. 2층에 올려주려고. 불편하다 2층 있으니까. 그지? 집이 넓어서 불편한 게 있네. 우리 집 문 열면 바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. 그렇죠. 여기 올라가야 되니까. 저기 한 개 없거든요, 부활아 씨. 이제 시작인데. 이불 하나 갖고 왔거든요. 진짜 외국 집처럼 밑에 다 카펫을 이렇게 깔아놨거든요. 근데 저는 못 가겠네요. 아, 시간 크셔가지고.